하이, 해피 스마일,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은 페트병을 직접 만들어갖고 우짜란 백봉을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 트리안이 너무 예뻐갖고 요즘에. 트리안 예쁘죠? 트리안이 제가 여기 집에 이사와서부터 키우고 작년에 키웠던 애들 세포트를 사다가 또 합식을 했어요. 너무 조그만 데다가 키우니까 안 자라요. 화분을 중간중간 바꿔주면 잘 자라는데 그거를 매년 한 7, 8년 계속 그 자리에 깡통에다 키웠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새로 작년에 드포트를 사다 합심을 큰화분에다 해주고 얘가 또 예뻐서 데리고 왔답니다. 데리고 와서 지금 몇 개월 같이 크고 있는데 이게 거는 빨간 화분이 이렇게 밖에다 걸어놓으면 분위기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얘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화분에다가 선인장 심어주고 얘가 용산이에요. 참 분위기가 있죠. 디스플레이용으로 딱입니다. 그리고 페트병에 심어준 잎꽂이. 페트병에다 아예 잎꽂이를 시킨 거예요. 잎을 여기다 심어갖고 얼굴이 자구들이 이렇게 나온 건데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발디. 얘는 세븐스타. 얘는 홍공작. 지금 이게 페트병이 요래갖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쓰러져서 뒤를 많이 파라라고 뒤팠더니 이렇게 돼갖고 이게 이제 찢어질라 그래요. 그래갖고 얘를 분갈이 해주려고 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갖고 얘는 다음에 해주고 오늘 옷자랑 백봉을 한번 페트병 만들어서 심어볼게요.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인두로 해라. 근데 저희 집에 인두가 없었거든요. 송곳으로 뚫어라. 근데 송곳으로 뚫어도 잘 뚫을 것 같아갖고 송곳을 사러 갔어요. 다이소에. 근데 다이소에 송곳보다 인두가 보이더라고요. 5,000원이에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제가 페트병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페트병에다 그리고 칼도 그 전에 그냥 일반 칼 썼는데 좀 큰 칼로 샀어요. 가격도 저렴해요. 얘네들은 5개에서 1,000원인데 얘네들은 하나에 1,000원인데 좀 커요. 좀 탄탄해 보여서 샀답니다. 그리고 철사 이렇게 필요합니다. 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얘네들을 개봉할게요. 개봉 정지. 요렇게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팔아요. 1,000원에. 근데 이거 얇은 줄로 좀 하면 쉬운데 너무 얇은 줄은 안 돼요. 근데 다이소에 이렇게 파는 위에 있는 얇은 줄로 만들기는 쉽고 두꺼운 줄은 좀 탄탄하긴 한데 만들기는 얘가 수월하긴 해요. 그리고 얘기 안 하는데 라이터도 있으면 좋고 라이터도 있고 요런 애도 있으면 좋아요. 다이소 가면 1,000원인가 2,000원에 팔아요. 이렇게 삼다수 페트병하고 백산수 페트병이 저는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그 재활용하는 데 가면 많아요. 그 재활용 버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여기 일면 있죠.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요 정도 잘라줄게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 정도 너무 깊으면 또 물이 안 마르니까. 제가 키워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 보니까 이게 뭐 만들어서 바로 심어서 예뻐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 11개월 돼가거든요. 이제 여기다 키운 지. 근데 애들이 되게 풍성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휴가를 가면서 7월 말서부터 햇볕이 또 8월 초에 강해서 일부러 들여놓긴 했어요. 제가 안에다 다 들여놓고 한 열흘 가까이 집을 비웠는데 튼튼하게 자랐던 애들도 사실 그늘에 열흘 정도 있으면 색깔도 빠지고 또 장마 계속 저희 딸이 방학 기간에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비가 계속 오고 그치고 배가 계속 오고 한 달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개고 비가 오고 개고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봄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 든 것처럼 진짜 뭐 날씨가 참 요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비가 안 와서 좀 그랬는데 그래서 좀 많이 밖에 있던 애들도 한 보름 가까이 있으니까 우짜라더라고요. 그네들도 아무리 예쁘게 키웠던 애들도 보름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우짜 이렇게 둘레를 뚫었죠. 여기를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되는데 우리가 통풍이 근데 저는 여기는 뚫으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노지나
바깥에서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은 여기를 뚫으면 괜찮은데 일반 베란다 이렇게 거리대에 바깥에 봉에다 이렇게 걸어놓으시는 분들은 여기가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육이의 입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뚫려있다 보면 부닥치다 보면 잎사귀가 서로 잘려요. 그래서 여기가 있는 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보호를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뚫어주려면 여기 위에 제가 봤을 때는 위에를 뚫어주는 게 좋아요. 칼이 튼튼하면 튼튼하니까 잘 잘리네요. 이렇게. 많이 뚫지 말고 그냥 조금만 뚫어주세요. 제가 뒤에 자꾸 뚫으라고 해갖고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저는 뒤에가 있는 게 낫더라고요. 이게 베란다 이게 봉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얘가 화분 이렇게 기대거든요. 이게 기대는데 여기가 없으면 이렇게 스치면 애들이 잘려요. 다육이 입이. 그래서 뚫어주려면 위에 쪽에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노지나 이렇게 뭐 옥상, 빨래줄 막 그런데 이렇게 잘 걸어주실 분은 그냥 여기 이렇게 다 뚫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는 너무 많이 뚫으면 안 좋아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뚫어주시면 좋고 이제 인도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인두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인두가 없는 분은 쉬워요. 여기 위에다가 너무 여기 밑에 뚫면 잘 안 뚫리거든요. 여기 밑에 뚫면 잘 안 뚫리니까 여기 정도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칼집을 내주고 칼집을 내준 다음에 여기 라이터 구멍을 아까 칼집 내준 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구멍이 벌어지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인두가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한번 얘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도 테두리가 이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라이터로 이렇게 한 번씩 살짝만 그을려주세요. 살짝 그을려주시고 이거를 안 해줬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 영상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갖고 살짝만 그려요. 살짝 사실은 저는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한데 하도 인도로 지지라갖고 칼도 여기다 그냥 칼집을 이렇게 내주세요. 그러면 얘로 이렇게 지지면 구멍이 생겨요. 이게 철사 들어가는 구멍이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중간에 하셔야 돼요. 중간 반을 나눠서 중간에 구멍을 뚫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칼도 이 강추네요. 1,000원짜리 큰 걸로 사서 이게 잘 뚫리네요. 그 1,000원에 다섯 개보다는 이게 난 것 같아요. 이렇게 그을려주시면 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해주셔도 되는데 인두가 이제 달궈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갖고 인두로 뚫으라고 했으니까 금세 이게 닿기만 하니까 구멍이 쑥 뚫리네요. 진짜 보세요. 구멍이 쑥 들어가죠. 페트병을 많이 만드실 분은 강추네요. 강추 막 이렇게 뽕뽕 뚫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 진짜 잘 뚫려. 그러니까 이게 젓가락으로 달궈서 뚫으라는데 저희 집은 사실 젓가락 달굴 만한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저희는 인덕션을 쓰기 때문에 자꾸 굳전불 주시는데 제가 활용을 못했죠. 이렇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잘 뚫리네요.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닫기만 하면 뚫리네요. 편하긴 편하네. 이렇게 해서 인두로 많이 뚫었죠. 이렇게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화분을 만들 때 이제 물어보세요. 얘도 한번 뚫어볼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는데 구멍을 뚫어요 안 뚫어요. 근데 모든 화분에는 사실 구멍이 있으면 좋죠. 구멍을 못 뚫으니까 안 뚫는 거고, 구멍 있는 화분은 이렇게 뭐 그 화분에서 계속 키운 분들, 뭐 단련된 분들은 그렇게 키워도 되지만, 이게 사실 초보자님들은 사실 구멍 없는 화분은 위험하니까 구멍 있는 화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자꾸 찍다 보면 앵글 밖으로 자꾸 화면이 나가서 나도 모르게 집중하다 보면 얘를 끌어안고 너무 잘 뚫리네요. 진짜 송송. 이렇게 마구 한번 뚫어볼게요. 근데 뒤지 않게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뚫려요. 이렇게 쉽게 금세 뚫리네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하나 이렇게 페트병을 만들려면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꽂고 이렇게 두시고 얇은 처사로 요번엔 해볼게요. 이렇게 얇은 처사하기 때문에 두 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페트병 길이만큼 해서 두 줄로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구멍 뚫은 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 제가 라인 자른 것도 여기 라인이요. 이게 라이터로 지져도 되지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라이터로 하는 게 좀 편해요. 스카치 테이프다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이렇게 길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면 좋아요. 여기서 얘를 꼬아서 감아주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얇은 거는 이게 손으로도 잘 돼요. 근데 두꺼운 거는 얘가 좀 필요해요. 얇은 애는 손으로도 잘 되는데 두꺼운 애는 조금 힘들긴 해요. 감을 때 조심하시고요. 손 다치지 않게. 남은 애들은 계속 감아서 모양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아서 이게 철사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낚싯줄로 하세요, 그냥 끈으로 하세요, 노끈으로 하세요, 막 다양하게 많아요.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용했을 때 철사줄이 좋아요. 왜 좋냐면 제가 얘보다 얇은 철사줄 해봤더니 끊겨요. 이게 걸어놓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강해야 되거든요. 너무 얇은 걸 내갖고 끊겨갖고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얘는 좀 이렇게 손 다치지 않게 하려면 얘를 구부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 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깔끔하게. 왜 좋냐면 이게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햇빛에 따라 철사로 방향을 이렇게 틀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 조절을 해줘서 좋고 무엇보다 튼튼해서 좋답니다. 그래서 할 때는 끈을 좀 여유 있게 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끈으로 하게 되면 이게 고정이 철사 이렇게 딱 되었죠. 끈으로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요. 그걸 또 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끈보다는 저는 철사줄이 좀 편해요. 강추. 그리고 이렇게 굵은 거 해주셔도 되지만 이게 너무 얇은 건 안 돼요. 얘가 중간 철사거든요. 그걸로 해주시면 제가 오래 매달려도 잘 됐는데 이거보다 얇은 철사를 파는데 그걸로 하니까 뚝 끊기더라고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심어주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한번 백봉을 한번 심어볼게요.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된 거. 구멍은 아까 이렇게 인두로.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처음 써보고 구독자님들이 자꾸 정보를 줬어요. 뭐 젓가락으로 데워갖고 해보라고. 인두도 써보라고. 인두가 없는데 왜 자꾸 인두를 쓰라고 그러지. 근데 가서 다이소 보니까 인두를 팔더라고요. 나는 인두는 전문가들 뭐 이렇게 쓰는데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 일반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네요. 인두는 다이소에 가면 5,000원에 팔아요. 이렇게 이제 만든 페트병에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물마름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다가 이렇게 마사를 깔아주셔도 돼요. 안 깔아주셔도 되는데 백봉이 좀 이렇게 습이 약하거든요. 제가 살짝만 깔아줄게요. 그래서 얘가 살지 제가 심은지 이렇게 했는데 뽑혔어요 얘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얘가 적심을 한번 당했네요. 보니까 얼굴이 적심을 한번 당한 제가 보니까 얼굴이야. 몸통은 또 따로 이제 키우시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잔뿌리가 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심는데 좀 곤란하거든요. 잎사귀를 한번 좀 띄워볼게요. 몇 개. 이렇게. 이 정도면 될까? 근데 이 정도 띄워갖고. 마사를 좀 깔아주거나 아니면 펄라이트를 깔아주셔야 되는데 펄라이트는 제가 보니까 인공들이라서 그런지 수분이 맴돌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 전에 제가 화분 이렇게 믹스를 해놓은 건데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7대 3 정도. 그러니까 배양토는 무조건 3이 들어가고 뭐 펄라이트나 마사토 이렇게 둘이 섞어서 7그 분량을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 근데 배양토를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일단 다 깔아도 되겠네. 이거 뿌리가 워낙 얇게 있어갖고 이렇게. 이게 웃자라니까 이렇게 웃자란 애들이 장마철에 가습으로 무릎병이 올 수가 있어요. 특히 백봉은 또 습에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제가 초창기에는 많이 보냈는데 지금 애들 사가져온 백봉들은 잘 무사히 그 장마철을 넘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 참 깔때기가 편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참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탄탄탄 털어주시고. 얘가 화분에 심었는데 제가 임시로 심어 놓은 거예요. 큰 애랑 합심해 주려고 임시로 심어 놨는데 자꾸 뽑히더라고요. 여기서 어저께 비를 좀 맞췄답니다. 비 맞힌 흙인데 얘도 살짝 애들이 뿌리를 잘 안 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분갈을 했는데. 근데 얘네가 잠자는 시기가 아니고 활성화되는 시기에 뿌리가 안 내리면 그 엉덩이 뿌리 쪽을 짧게 잘라갖고 요렇게 짧게 잘라갖고 뿌리를 내려서 심는 게 훨씬 편해요. 제가 이렇게 뿌리를 안 내리는 걸 계속 그냥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안 내리더라고. 그럴 때는 엉덩이 밑까지 좀 짧게 잘라갖고 뿌리가 여기 나오면 그때 심어주셔도 돼요. 요런 속꼬리에 그 뿌리 쪽을 짧게 잘라갖고 요렇게 두시는 거야. 요런 혀꼬리에. 그리고 요렇게 뒀다가 뿌리가 요렇게 나오면 심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백봉을 심어봤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딸랑 하나만 심는 거를 싫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개 심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딸랑 하나만 심는 거를 심심하고 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애들
같이 이렇게 꽂아줘요. 그러면 같이 잘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잘 자라요. 지금 시기는 분갈이 해도 돼요. 날씨가 어저께 새벽, 그저께 새벽부터 계속 춥더라고요. 사실 많이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다육이 키우기 딱 좋은 날씨가 온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분갈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름 화염 같은 경우에는 7월 말부터 분갈이 해주시면 잘 자라요. 근데 이제 화염을 가을에도 분갈이 해갖고 뿌리가 안 내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요. 지금부터 분갈이를 해주시면 애들이 참 잘 자란답니다. 저는 막 쑤셔 넣어요.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뿌리만 박혀 있으면 얘가 잘 자라기 때문에 뭐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눌러지면 뽑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더불어 크라고 이렇게 갖고 목대 좀 이렇게 잘라준 애들 이렇게 같이 심어주면 나중에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됩니다. 얘를 제가 10월달인가 9월달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는 잎이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적심을 해갖고 잎이 너무 배추같이 커갖고 16cm 컸는데 너무 잘려갖고 안 돼서 딱 적심을 했어요. 그래갖고 잎이 딱 두 개밖에 없는 애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그 중간중간 꼽아져서 이렇게 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뽑아줘요, 애들을. 그러면 나중에 한 6-7개월 정도 되면 되게 풍성하고 예뻐진답니다. 애들이 몰라보게 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도 작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합식을 해봤답니다. 이렇게 심어봤네요. 네. 얘도 되게 못생기고 잎사귀만 딱 두 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그랬을 건데 지금 얘가 한 10개월 돼가거든요. 잎사귀 두 개만 있었던 애가 이렇게 컸고 얘도 이제 풍성하게 아주 예쁜 애로 자라겠죠. 이렇게 갖고 제가 이제 거는 거 가르쳐 주셨죠. 주셨죠가 아니라 줬죠. 이렇게 싱크대에 거는 이런 고리를 다이소 가면 6개 1,000원에 팔아요. 이런 데다 갖고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걸어도 되고 거리대 그 옆에다가 이렇게 거셔도 되고 그러면 햇볕을 잘 받으면 풍성하고 예쁘게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디 잎꽂이도 아예 여기다 시켰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 여러분. I love you. 사랑해 뿅뿅뿅. 안녕.